미쳤어요. 그냥 보내기 너무 서운해가지고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독일계 회사 재무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저희 하루 일과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한번 제 생애 최초로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좀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.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하루 일과 그리고 외국계 회사 재무팀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마늘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버터죠? 버터 두 스푼에 바질가루를 적당히, 그다음에 설탕 약간, 올리브유를, 오, 잘 되고 있어. 오호.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다. 너 맛있는데? 큰 거. 자, 이거만 먹고 이제 푸른 진자가. 자, 이제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한번 출근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출발합니다. 그러니까는 뭐 물건은 안 나간 건 사실 있지만 전자상으로는 다 출고가 됐고. 네. 네. 레디 액션 좀 해주세요. 네. 레디 액션. 들어가 주지 마. 무슨 그 티코드에 인컴플릿 뭐 전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. 풀었어요? 풀었어요? 그럼 들어가셔가지고 얘를 SD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얘를 SD에서?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취소만 하신 거잖아요. 그렇고요. 여기에 들어가는데도 그게 이게 결국에는 그 비스버그를 줄여야 이 반수의 금액이 줄어들니까. 그렇죠. 결국에는 그거예요. 그. 자, 여기는 산타모니카입니다. 부려보여 사람들. 사람들 왜? 그거 들고 있는 거. 자, 음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이것도 있네. 자, 우리 저 김지우 씨의 퇴직 기념을 위해서 다 모였고요. 기다렸었나? 근데 내 느낌 한 2년 된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보내기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. 우리가 좀 준비를 했어요. 좀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여기 다섯 명이 좀 모아가지고 지우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고 앞으로 지우 씨가 우리를 기억하면서 네, 고마워요. 자, 박수. 아, 손 떨려. 이것만 주긴 너무 좀 아쉬워서 내가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어. 개인적으로 내가 받아도 되는 거 맞아? 그런 리탈콜에서 구매했던 거를 잊지 말라고. 아, 집에서 이렇게 잘 전시해놔요, 이렇게. 네, 지우씨 명판. 네, 저 이런 데 부페 오면은 잡채를 꼭 먹어요, 잡채. 네. 집에서 잘 안 먹고도 여기서 꼭 먹게 되더라고요, 잡채를. 아, 그래요? 네. 목소리 녹음 됐어요, 지금 방금. 아, 밥 먹는 중에도 일하시는 정석원 이사님.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신 듯 당황스러워 하시는 이사님. 갑니다. 얘는 어울리는 아이템인가요? 커피 한잔 먹을게요. 맛있다. 아주 식사를 맛있게 드신 이사님. 음식을 남기셨으니까 3,000원 깎아주세요. 자, 뽑기 시작합니다.
수리. 어? 이거?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그거 아니었는데 이거. 뭐든 어? 잠깐만 어? 진짜? 저 2등? 이야 밥이랑 커피 사주시는 이사님 너무 멋있어요. 갑시다. 거기서 하시면 될 거 네, 되게 편하게 여기서? 야, 프로 오시면 안 될 거 편안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워크샵이라기보다는 그냥 미팅.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파이낸스 미팅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, 생각해도.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할지 좀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보면은 저는 살면서 그 님들 괜찮으세요? 벌써 너무 어깨가 아 그래요? 아 졸리신 줄 알고 벌써 안녕하세요. 예, 네, 지금 생각나세요? 이번에 그 굉장히 두 번째 음식이 다 됐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짱이에요.